안녕하세요. 사이좋아해요. 자, 오늘은 출근 전에 간단히 탱탱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아유, 탱탱이 아주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자, 처음에는 탱탱이가 이럴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패브릭 재질의 리드줄을 사용했었는데 그 재질을 사용하면 탱탱이가 이렇게 앞으로 막 쭉쭉쭉쭉 갑자기 치고 나가게 되면 몸에 어마어마하게 무리가 와서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빠질 것 같고 특히 고양이 보면 얘가 광흥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도저히 탱탱이를 산책 습관을 한 번에 바꾸든지 그럴 수 없으면 리드줄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드줄을 일단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탱탱이한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 리드줄은 탄성이 있어서 탱탱이가 앞으로 나가면 제가 가만히 있거나 갑자기 나가도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탱탱이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하고 있어도 또 탱탱이가 갑작스럽게 방심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뛰어나가도 무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탱탱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탱탱이를 또 칭찬을 해줘요.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탱탱이한테 어떤 이런 돌아오는 과정이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입혀져서 나중에는 탱탱이를 부르면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오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연습 중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탱탱이가 산책을 좀 했더니 흥분을 안 하네요. 자,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멈칫하고 돌아오면 탱탱이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 또 칭찬해 주고, 아, 잘했다, 탱탱이. 자, 나 볼까? 자, 아이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아이 잘했다. 간식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간식이 없으니까 그냥 칭찬만 해줄게요. 자, 이 과정에서 탱탱이 탱탱 옆으로. 아이고 잘했대. 와, 탱탱이 엄청 잘했네. 자, 몇 번 해주고 다시 탱탱이가 원하는 산책을 할 수 있게 잠시 끌려가 줍니다. 이게 끌려가는 게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끌고 간다 싶으면 한 번씩 제지해주고. 자, 다시. 자, 탱탱 컴 옆으로.
텐 옆으로 옆으로 텐 옆으로 옳지. 자, 처음에 탱탱이가 저한테 왔을 때 가출을 세 번이나 했어요. 문이 열리면 그냥 바다다다다다 그냥 도망 나가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콜이 살짝은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산책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탱탱이가 콜 연습까지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한 몇 개월 앞으로 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떤 탱탱이가 계속 산책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올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탱탱이가 좀 더 콜 연습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뛰어갔다 오시죠. 저기 차 와요. 조심하세요. 자, 탱 컴 가자. 뛰라 그러면 뛰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